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았죠. 배고프기 전에 자꾸 먹으니까요. 다음 끼가 오기 전에 배고프지 않을 만큼 많이 먹고 또 중간에 또 배고프면 뭐든지 입으로 가지고 가니까 배고픈 경험을 거의 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위장에 또 음식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과식하고 간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식을 해도 병 생깁니다. 예, 30년 채식을 했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가장 좋은 음식이라도 그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음식이죠.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요리를 잘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여전히 부패합니다. 고기 먹은 거나 술 먹은 것 같은 그런 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밥 먹는 방법, 물 마시는 방법, 요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서 실천을 하셔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고혈압 사라지고요. 혈압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당뇨에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쓰지 않아도 평생 당을 정상으로 조절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약들을 많이 많이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 먹는 거 하나만 바꿔도 대단히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지금 보니까 밖에서 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각자가 이걸 많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그런 전화가 오네요.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가는 강의만 잘 듣고 집에서 해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음식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이건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먹을 거리로 만들어 놓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걸다 잡아먹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런 고기를 흔하게 먹지 못하던 시대, 생선조차도 1년에 뭐 한두 차례, 생일날, 잔칫날, 뭐 설날, 명절날에만 상위에 올라오는 생선 토막, 이런 거 요즘에는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접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점점 우리 식탁에서 식물성이 사라지고 동물성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에 이런 음식 문화가 가장 고급스럽고 호사스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몸에 생기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은 병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는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사는 걸 배울 수 있다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먹는 음식은 100%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뭐 계란 우유까지도 지금은 금해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뭐 지금 짐승들이 다 병들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계란 우유까지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금 삼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생선들, 바다 밑에 자라는 그런 해조류들 있잖아요. 뭐 꼬막이나 뭐 조개 이런 종류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다로 많은 오물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바닷물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그 오염된 오염물들을 바다의 물고기들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도 거기가 다 병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짐승이나 물고기까지도 사람이나 간에 다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자연을 파괴시켜 나간 결과입니다. 정말 인간이 바로 회복이 된다면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에서 위배되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도록 신앙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세력,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두뇌나 이런 지혜를 죄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참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그것이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과학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잘못 지금 활용되면서 사람을 병들고 죽게 하는 이런 생활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뭐 지구온난화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지만 이거 정도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밥상에서부터 이걸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여기서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그 정확한 답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고 하시고, 좀 그래서 배워서 좀 바르게 사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무지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닦아서 유식할지는 모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지하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이런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교육하라, 그들을 가르치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 얻는 구원의 도를 또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들의 사는 생활 습관들을 가르치고 인간관계나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 정말 자상하게 모르는 자들에게,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이 의료 선교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예수님이 친히 본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 생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다 미리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참 자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열어보면 다 보이고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가셨다고.
우리가 빼앗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알려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제일 위험한 것은 무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별 덜 중요한 일에 관심을 쏟고 바쁘게 집중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아마 급행열차를 타고 사망을 향해서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가 조금 납득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좀 납득이 되시고 수긍이 되시고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뭐 강의를 잘하려고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 정말 뭐 좀 성경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어디서 듣고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생각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시간 우리는 저 먼데 있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하늘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얘기로 나의 얘기로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이 문제로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좀 시정하고 개혁하면서 새롭게 회복을 얻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한데도 잘 모르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식사법을 좀 가르쳐드릴게요. 자,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식물성, 100% 식물성을 권합니다. 그리고 요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 선에서 요리할 것. 여러분 성서약책에 기본적인 건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요리하는 법이 어떤 요리법인가? 여러분 책에서도 읽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요리하는 데 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간간이 요리법을 여기서 강의를 해드리니까요. 그럴 때 배우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건강적으로 요리했다 할지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니까 이제 식사법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양치를 깨끗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세요. 아무것도 잡수지 마시고 그냥 물을 충분히 좀 잡수세요. 두세 차례 먹어도 됩니다. 겨울에는 미지근하게 차지 않게 잡수시고 여름에는 그냥 먹어도 괜찮고요. 물에는 뭘 넣어서 삶아서 우려서 먹지 마시고 그냥 순수 물을 잡수세요. 그냥 물 그 자체를 잡수셔야 합니다. 이 물과 함께 어떤 영양소들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을 먹으면서 계속 간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 먹을 시간에는 딱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물, 깨끗한 생수 먹기 좋게 데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 물은 이런 물, 저런 물, 무슨 물, 무슨 물, 무슨 정류수기를 통과하고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비싼 기계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물들, 비싸게 처리해서 나오는 물들, 그 물보다 깨끗한 지하수를 받아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정수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에 필터는 자주 갈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깨끗한 생수는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서 좋다는 물은 비싸다는 물을 먹으면 언제든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작게 먹으면 문제 생기는 걸 못 느끼는데 많이 먹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그냥 그대로 그 물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는 동시에 샤워하고 세수하잖아, 그죠? 몸을 씻어주라 이 말이죠. 예, 우리 모든 세포들, 장기 이걸 다 물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물은 그냥 정화하는 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 순환시키는 일,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물이 약 75%가 항상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이 부족해지면 탈수가 옵니다. 물 부족이 일어나면 세포들이 정상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에 물이 말라지면 식물이 말라 죽는 거 아시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합성시키고 땅에서 오는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자라날 때에 반드시 거기는 물과 함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이 없으면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죠.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 몸도 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물과 함께 존재하게 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물은 마르면 물을 부어줄 줄 알면서 비가 안 오면 물을 갖다 대주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물이 말라서 탈수가 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데도 물을 먹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참 무지한 일이죠, 그거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일주일을 지내고 가셨는데 그분이 직장 생활하니까 잠깐 휴가를 해가지고 연휴 끼어서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고혈압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국물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고. 참 심각한 사람이에요. 국물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그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물부터 먹기 시작했죠. 물을 충분히 물부터 대줘라. 예, 논바닥에 지금 바닥에 물이 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지금 곡식이 말라 죽어가면 물부터 푹 대줘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하루 이틀 물을 푹 먹었습니다. 물만 먹었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그냥 먹는 거죠. 그게 이제 물 먹는 금식 아닙니까? 물을 실컷 먹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사법을 따라서 이제 물을 마셔주기 시작했죠. 와서 한 4, 5일 지나니까요. 혈압이 정상으로 똑 떨어졌어. 자기가 이게 평생 혈압약 먹으라고 하는 환자, 고지혈증,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너무너무 좋다고 하죠. 얼마나 좋아하고 갔는지 몰라요. 예, 물을 충분히 먹어주고 운동만 잘해도요. 그리고 이 건강한 식생활 딱 고치면요. 평생 혈압약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량 조절 잘하고 나가 운동하고 하면요. 혈당 조절약 필요 없죠. 여기 오시면 지금 인슐린이나 약을 끊고 지금 혈압약도 끊고 지금 모든 약들 지금 대부분 끊고 지금 시작하잖아요. 약이 들어가서 하던 일을 몸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일단 그런 변화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계셔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서 다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물은 충분히 먹고 씻어주라. 몸도 씻어주라. 여러분 여기서는 식전에 샤워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화장실을 쓰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샤워실을 오래 쓰면 다른 분이 화장실 못 사용하니까 식사한 이후에 샤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회복합니다. 몸은 밤에 잠자는 동안에 치료하고 회복하고 노폐물을 다 밀어내고 우리 몸을 많이 많이 생체 작용을 일으켜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노폐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에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오고 피부 모든 모공마다 다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
자주 씻어야 됩니다. 자주 씻고 옷 갈아입어주고. 네. 이 사람 몸에서 얼마나 많은 독소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이것저것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몸에 쌓여있는 이런 독소들, 노폐물들, 몸은 이걸 계속 밀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또 먹고 또 과로하고 이러면서 몸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이 주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씌워줄 때 그때에 우리 몸은 전부 자연치료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절대로 위장 안에 음식을 넣고 자면 안 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잘 때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 우리 몸은 회복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밤에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치료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감을 아무것도 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도 끄고 소리도 끄고 위장도 비우고 편안한 상태에서 숙면을 하고 일어나면요.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기분이 좋고 회복이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면 그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내보낸 노폐물들 있잖아요. 집을 짓고 나면 필요한 자재들을 잘라서 집을 짓고 나머지 쓰레기들, 토막들 이런 거 나오듯이 우리 몸도 재생하고 복구하고 우리 몸을 새롭게 일으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들 전부 밀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입안에서도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깨끗이 하고 물을 마시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하잖아요. 식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신 거 또 밖에 계시는 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100% 식물성 음식을 하되 이것을 기름에 튀기거나 굽거나 지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삶아서 우려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로 자연 그대로 요리를 해서 채소는 채소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자연 내 맛을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시금치나물 어저께인가 먹어보니까 씁쓸하잖아요. 모든 야채들이 이런 맛을 가지고 있죠. 특유한 쌀쌀하고 떨떠한 맛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야 그게 다 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치료식을 지금 요리해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푹푹 삶아서 꾹 짜서 양념 넣고 조미료 넣어서 무쳐 먹는 이런 나물하고 여기서 먹는 나물이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요리법을 잘 배워서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성서약 책에도 보면 메뉴를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밖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음식 여러분이 좀 매일매일 꼭 그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메뉴판을 내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집에 가셨어도 좀 그 정도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좀 지켜주시고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점심 때가 대기 한 1시간이나 30분 전에 배가 고프도록 먹어줘야 됩니다. 다음 식사 시간까지 배가 안 고프도록 먹은 게 그게 전부 그게 과식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적어도 3시간 이후에 물을 먹어야지 그 이전에 먹으면 소화 시간이 늦어집니다. 위장 안에 음식이 한창 소화되고 있는 동안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 입에서 들어간 소화액하고 위장에서 나왔던 소화액을 다 씻어서 내려보내고 남아있는 찌꺼기를 또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은 최대한 작게 먹도록 하시고 여기 이제 때마다 국물이 나가는데 사실은 국을 안 먹고 밥을 먹으면 훨씬 좋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또 밥맛이 없는 분들 그러기 때문에 국을 해서 항상 때마다 내드리지만 국물은 최대한 작게 잡수시는 게 좋다는 거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을 때는 침과 함께 음식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놨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는 물을 안 먹어도 갈증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많이 짜지고 맵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 갈증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하던 것처럼 밥 먹고 물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고 나면 그냥 후식으로 뭐 과일이고 과자고 차고 이런 거는 일체 안 먹는 겁니다. 식사하고 함께 단 음식이 설탕 종류가 들어가면 그 음식이 금방 이게 부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최대한 당분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꼭 요리를 할때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당분이 꿀이나 물엿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달게 느껴지도록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너무 많으면 위장이 안에 음식이 바로 발효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게 먹지 말고 음식을 요리할 때 식초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레몬이나 신맛은 자연으로 내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너무 여러 가지 종류를 안 먹어도 돼요. 그냥 현미밥에 콩이나 잡곡 한두 가지. 그 다음에 국물 자작하게 해서 여러분이 먹기 좋게. 그리고 익은 나물 반찬 하나, 생 야채 하나, 견과류,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나 이런 거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꼭꼭 꼭 씹어서 그냥 먹어도 못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소화가 다 됐다는 느낌이 들 때에 물을 마셔주는 거. 이거 꼭 여러분 지키세요.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보세요. 8시 밥 먹죠? 그 다음에 9시, 10시, 11시. 11시쯤에 물 먹기가 조금 이른 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11시, 12시 가까워 올때 물을 먹으면 돼. 11시 반이나 12시 가까워 올 때. 그때 물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있다 또한잔 마시고. 이렇게 물 한두 차례 딱 먹고 나면요. 한 1, 20분 있으면 그만 배가 고파요. 위장이 싹 빕니다. 소화돼서 다 내려가지요. 위장이 허전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지요. 그때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사이를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잡숴야 됩니다. 위장 안에 음식이 한번 딱 들어가서 식사가 끝나버리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위장 안에 뭘 넣으면 안 돼요. 전부 간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을 먹을 때 거기 뭐를 우려 먹든지 타서 먹어도 그 전부 간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위장 안에서는 뭔가 처리해야 할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 간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중간 사이에는 간식을 하지 말까.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또 오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식사하고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 점심에 과식이 됐다. 그래서 저녁 먹을 시간에 소화가 아직 안된것 같다 싶으면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냥 소화가 다 되도록 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소화가 거의 끝났다. 이제는 편안하다. 이때에 물을 충분하게 먹어주세요. 그럼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위장병 치료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소화력을 살려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끼니에 아주 식욕을 돋구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녁을 여러분들이 혹시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 식사 때까지 소화가 안 됐다고 느끼면요, 저녁을 안 먹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2식이 더 좋습니다. 하루에 3번 먹는 것보다 2번 먹는 게 훨씬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3번 먹는 습관 때문에 자꾸 저녁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녁을 약간 가볍게 드리는 건데 그것도 과일만 혹은 과일을 먹어서 속이 불편하면 죽을 먹든지 볶음국식을 먹든지 조금 속이 편한 음식으로 약간만 지금 먹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녁을 나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그래도 과일을 한끼 먹는데 과일을 그럼 언제 먹나?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그 끼니에는 산 야채, 생 야채를 안 먹어야 됩니다. 생 야채하고 야채의 섬유질하고 과일의 섬유질이 소화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생 야채를 먹지 말고 익힌 야채를 먹으면 소화 시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과일을 언제든지 밥 먹을 때 먼저 먹고 식사를 하세요. 그렇다고 15분, 20분 전에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밥 먹는 그 시간에 과일을 먼저 먹으세요. 그러면 위장 안에는 당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은 전부 밑으로 내려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남는 섬유질과 등등 식사하고 함께 소화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 종류를 먹고 싶을 때는 혹시 단 음식을 한번 좀 식사기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단 거부터 먼저 먹고 식사를 언제든지 하는 거 중요하고요. 될수 있으면 식사 시간에 당분은 작게 갈수록 좋고요. 먹고 당분이 좀 내려갔다 싶을 그때야 한 5분이나 좀 지내면서 밥을 먹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법을 좀 지켜주시고, 사이사이로는 그러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는데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다 먹을 것인가. 그 고민이 좀 되겠죠. 포도즙도 먹어야 되고 주스도 먹어야 되고 뭣도 갈아 먹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거는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식사를 잘하고 소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포도즙을 해서 내가 좀 피도 모자라고 허약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 포도즙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물을 한잔 마시고 약간 한 15분, 20분 지난 후에 포도즙을 물을 타서 부드럽게 해서 그냥 흡수가 되도록 포도즙도 원액을 짜서 그냥 마시면 굉장히 소화 안 됩니다. 그럼 아침 식사 식욕도 없어지고 소화가 안 돼요. 밥까지 소화가 안 돼요. 위장에 포도즙이나 뭐가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동안에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 음식과 함께 소화가 굉장히 더디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좀 먹고 싶으면 물을 타서 빨리 흡수되도록 해서 한잔 정도 식전에 배가 고플 때한잔 마셔주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다음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요 먹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먹을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걸 밥을 못 먹을 때 혹은 좀 금식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는 너무 허전할 때 이제 포도즙을 한 잔씩 먹으면서 또뭐 과일을 여러분이 중간에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걸 뭐 즙을 짜 먹어야 된다. 과일도 즙을 짜 먹어야 된다. 뭐 야채도 즙을 짜 먹어야 된다. 이런 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자연을 파괴시킨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먹는다는 것은 전체를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전체를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을 많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쭉 뽑아서 먹는 것보다는 전체를 균형지게 먹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먹으면 하나님이 맞춰주신 영양의 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줄 때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이걸 가지고 온갖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잡수시는 것. 좋은데요. 병은요, 남고 모자라는 데서 옵니다. 너무 많아도 노폐물 처리하는데 지쳐서 병이 오는 거고요. 모자라도 부족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즙을 짜 먹는 것은요, 삶아 먹고 우려 먹고 즙짜 먹는 것은 전부 영양소가 남고 모자라지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절대로 건강을 해칩니다. 어쩌다가 밥을 못 먹을 때, 씹지 못할 때, 또좀 위장을 비워서 금식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뭐, 하루 이틀, 하루에 한 두세 잔,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여러분이 금식을 할때 해줄 수가 있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하면 과잉이 됩니다. 부족증과 과잉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 몸을 잡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잘안 됩니다. 금식 효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요. 너무 즙을 짜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조금 정리를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런 걸 많이 선전하고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밖에 나가시면. 그럼 또 집에 가서 누가 젖 좋다니까 녹즙기 사다 또 이거 자꾸 짜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 간식은 하지 말라는데 이거 언제 먹나.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잖아, 그죠? 당근을 먹고 싶으면 그냥 몇쪽 먹으면 되고요. 과일도 그냥 껍질채로 몇쪽 먹으면 됩니다. 이걸 접을 짜서 한 컵씩 먹으려면 과일이 몇 개가 들어가고 당근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섬유질 뽑아내고 그 점만 쭉 짜서 먹을 때에 그 영양의 균형이 다 깨져 있죠.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우리 몸에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냥 뭐든지 자연 그대로 꼭꼭 씹어 먹어줘야 몸이 알아서 일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좀 하시도록. 이제 식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배우셨나요? 근데 여기서 몇 달씩 배워도 집에 가서 안 해가지고 또 재발하고 오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랫게 누가 그러시길래 참 어른들이 애들보다 말더안 듣는다고 그러죠. 왜 그리 말을 안 듣고 집에 가서 왜 그리 안 하냐고. 꼭 나가서 저지르고 오거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 교육기관에는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하지요. 밖에 집에 볼일 보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다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나가시잖아요. 집에 가서 안 해버리잖아요. 또 다른 거 좋다는 정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 형님,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우고 했던 것은 다 그냥 버리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막 받아가지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 어떤 분은 그냥 재발됐다. 그럼 재발이라도 됐을 때라도 빨리 좀 달려와서 다시 좀 몸을 정비를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미안해서 못한다. 그러다 저러다 뭐 헤매다 보면 몸은 그냥 망가지죠. 절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잡수지 마시고.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이 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선비들이 정신을 쓰고 있는 정신 노동을 하는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막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거의 소식을 하잖아요. 미운 애기는 매를 하나 더 주고, 아니, 예쁜 애기는 매를 하나 더 주고, 미운 애기는 뭐 준다 그러죠? 예? 네, 밥한 그릇 더 먹이면 돼요. 왜? 미련하게 되라고. 바보처럼 살다가 빨리 죽어라, 그 말이죠. 빨리 바보가 되고, 미련하게 되고, 빨리 병들어 죽게 하려면 애들 또 중간에 자꾸 간식 갖다가 먹어라 먹어라 그러라고. 그러면 애들이 바보되고 병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식사 관리만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도 영적, 지적, 육체적, 전인 회복, 사회적 관계 다 전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갑니다. 절제가. 예수님도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서 건강기별 전하셨다고요. 단순한 천연작용들을 사용하고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갑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는 뭔가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분을 바로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절제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이 식사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식생활에 절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건강기별, 절제기별이 같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잠언 23장에 보면 거기 가면은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른 분들이 나에게 식사 초대를 할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관원과 함께 식사할 때에.
먹어라 먹어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그 음식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라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 23장 1절부터. 찾기 힘듭니까? 예.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방에 가셔서 쉴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식사 대접할 때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라. 잘 보이려고 하는 대접하는 거 있잖아.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먹어라,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1차, 2차, 3차 먹어라. 잘 보이려고 먹이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교제상, 사업상. 이렇게 한 잔, 한턱 먹여놓으면 사업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사업 거래상 먹이는 음식. 그래서 뭐 큰 회사들은 술상무, 밥상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일하는 사람, 그 분야 일하는 사람 다 병 걸립니다. 어떤 분이 오셨대요. 자기는 술상무를 했다고. 그래서 간경화가 간암이 걸려왔어요. 이다 자기는 술 먹고 걸린 거예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상, 사업상 먹으라 해놓고 자기는 안 먹을 수 있나요? 자기도 같이 먹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일.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찾았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네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예. 상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 네가 나의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들 네. 것이니 네가 만약에 관원과 함께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거기 가서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 여러분이 즐겁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에 칼을 두는 것과 같다. 그 뭐예요? 사망적인 음식이다 이 말이죠. 내 생명에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건강에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때 보면 외식하게 되고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들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음식, 식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면 식사 대접들을 받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가면 뭐 아주 비싼 식당으로 데려가죠. 뷔페 식당으로. 데려가서 보면 몇만 원씩 주고 그 뷔페 식당에 가기는 갔는데 진짜 먹을 거는요 한두 가지밖에 없어. 정말 먹을 게 없어. 그 호화스럽게 양념해서 차려놓은 그 음식들을 먹을 만한 게 정말 없어요. 그냥 흰밥 조금 먹고 거기 뭐 김치도 그렇지요. 뭐 나물도 그렇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몇개 갖다 먹어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돈이 아까울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뷔페 식당에 가서 돈 아까워서 먹어도 안 되고요. 그런 데 가서 대접을 잘하면 나도 같이 먹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접할 일이 있으면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그런 걸 좋아 안 하고 비싼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에 비싼 술에다가 비싼 집에 가서 비싸게 놀고 와야 대접 잘 받은 줄 아는데 그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지고 밤을 새워 교제하고 놀고 먹고 지금 이런 생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활 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바로 좀 살아가도록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